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희망하고 소망했던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를 향하여 신찬 백고동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바다 여행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유라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는 갈 길을 잊어버리고 망망대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인간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형편과 그 현실은 도저히 전혀 구원의 여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을 포함한 276명 전원이 무사히 멜기테섬이라고 하는 육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될 그 위기, 그 상황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어려울 때 한 사람이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6명이 죽음의 직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가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불안해, 초조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수십조 원의 국가적으로 빚을 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위기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심히 안타까운 것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만 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뭐가 찾아왔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청년부가 오늘 또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되고 목요일날 바로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과 시련과 위기를 물리치고 여름 성학교,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이 위기 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따름을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7장 거기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어요. 배가 파서나 276명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생명을 내건 금식 기도였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도라면은 유대인의 완전 민족을 멸살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는 첫 번째 행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위기 가운데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네? 여러분, 성경에서도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먹어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랬어요. 온 백성의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음에 처했어요. 환란이 왔어요. 위기에 처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며? 기도하면은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지금 심히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은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수조 원이 빚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행마다 빚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금리가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뿐입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휴증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에는 여러분 암병이 또 많아요. 당뇨병이 심하고 망해함, 산성암, 암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 여름 수련을 하는 것,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위기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순서대로 태어나지요. 그러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은 순서가 없습니다. 한참 제 후배 목사님이 한두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 내가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선배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 미안해.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거기에 갈 시간이 없어. 엊그제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라고 해서 산에 올라갔다 하는데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미 장례식 끝나가지고
산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저의 한참 후배들, 후배. 야,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고 죽음 앞에는 순사가 없구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따라 한번 합시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요.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두려움이 없고 좀 담대성, 좀 대범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주의 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소망이었던 로마행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꾸겠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 한번 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된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매일매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고해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매일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매일 넘어야 될 언덕도 있고 우리가 매일 건너야 될 강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이지만은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노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강한 맛이 있어야 돼요. 대범성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 금년에도 우리가 푸른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한숨도 쉴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눈물도 흘릴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기가 막힌 일 앞에서 놀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8장 거기 성경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이 기록한 내용인데
어떤 시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부러울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바닷가 해변가로 걷게 되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참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나 혼자 걸어왔는데 그 모래밭에는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 혼자 걸어갔는데 왜 내 뒤에는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얘야, 교만하지 마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가지고 매일매일 너와 함께해서 네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았지,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는구나. 외롭지 않았어요. 그래, 역시 우리 인생은 늘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고해 같은 세상이잖아요. 역시 또 사업이 실패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고통당할 때 이루움을 느끼게 됐어요. 야, 이제는 나 혼자구나. 그래서 해변가에 모래밭을 한참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역시 내가 걸어온 한 발자국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유로울 때, 내가 적망할 때, 내가 실패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할렐루야, 네가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까 봐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까 와서 우리를 업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며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의지할 때 그분이 사라지면은요 너무 우울해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처럼 따르던 여호수아였어요. 여름 여호수아가 40평생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는 모세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얼마나 적막함을 느끼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대범성이 있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 역시 담대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담담과 용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데 배 안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외치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용기가 있어요. 대범성이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사람 찾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위로할 수가 있고 그들 어떻게 해요? 담담과 용기와 격려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따름을 합시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배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상징할 수 있어요. 여러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가 회심한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뭐니? 몸이니? 그 몸이니?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만백성이 만민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치려 되 괴롭던 바 내 집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는 그 말이에요. 만민이 뭐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위기의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은 늘 교회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 이르되 이 사람들에게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은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대의 삶은 반드시 교회의 중심, 가정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 제도를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정에서 재판은 삼심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럼 거기 불복하고 2심제를 선택하는 거야. 2심제 가가지고도 그 판결 냈네.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럼 어디로 가요? 삼심제로 가는 거예요.
삼심제는 대법원에서 재판해요. 사심제는 없어요. 최종 심판을 받는 곳이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면 그것으로 형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죄 문제를 삼심제로 사용했어요. 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을 형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죄를 범하면은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권면을 하게 되죠. 권고, 권고. 근데 아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심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신방대원들 데려가서 또 권고를 하는 거야. 이걸 꼭 실천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야.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공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의하면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대법원과 같이 최고의 확정 판결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무섭게 예수님 얘기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방인과, 이방인은 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리, 죄인을 상징하죠. 이방인과 죄인을,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법은요, 대단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일대일 상대하라고 말이에요.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지요. 그 이심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라.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절차에 갔다가 권면하는데 안 들어. 그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방대원들을 데려가서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공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왔잖아.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의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겨라.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함께 읽으시자.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되고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시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시 예수 믿는 사람 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가 성전 갈 수 없으니까 그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땅 거기에 동쪽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동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 여성은 84년 동안 아직 성전에서만 살았어요. 누굴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누굴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따라 한번 합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거리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또 멀리에서 오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거리가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위기를 맞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권력과 능력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